물가가 이렇게 과열 분위기를 보이면 결국 금리를 올려서 진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 서주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먼저 예상치 못한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한 소비 회복, 그리고 14조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은 수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성장국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생기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계 이자 부담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내야 되는 이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른바 영끌, 비투에 나선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건데요.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 빚은 1765조 원에 달합니다. 통화당국 입장은 최근에 조금 바뀌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늦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제 사실입니다. 네, 4월만 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다가 처음으로 올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한 건데요. 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4분기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다른 기관들도 연내 인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수록 금리 인상 역시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지 또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도 좀 봐야겠죠.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